세 번째 명장면 만나보겠습니다. 네. 끝나지 않는 고통은 갖고 싶은 마음 어쩌지 못하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. 오. 다른 용매 너를 불러 이 선을 잃고 불꽃에 빨려 아,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. 하, 정말 뮤지컬계의 강석 김혜영이다. 와. 네, 정말. 네, 정말 설명이 없이 그냥 척하면 척. 저 신영수 민영기 배우님은요. 그냥 처음 연습실 자체서부터 거의 마지막 리허설이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너무 호흡이 잘 맞으시고.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가나는 어떻게든 아더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내기 위해서 이 멀린의 어떤 그런 주술, 아직 못 배운 그 여러 가지 주술을 더 배워야 돼요. 그래서 아더를 해치기 위해서, 그래서 몰래 그 멀린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멀린의 마법책을 보면서 그 흑마법을 더 이제 훔치려고, 그 기술을 훔치려고 있는데 이제 들킨 거죠. 예, 그러고 나서 서로의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팬들하고, 이 아더 팬들하고 또 모르가나 팬들하고 안에는 그 진짜 용의 불길이 있는 거죠. 이 어떤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그걸 못 다스리는 사람이고 아더는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욕망으로 인생을 사는 거다. 욕망이 없이 우린 살 수 없다.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다스려야 한다. 이런 얘기를 서로 아주 그냥 피 튀기게 서로의 이 성량 대결과 함께 이 에너지 대결과 함께 그 펼치는 그런 장면입니다. 아니 등줄기에 막 땀이 나지 않아요? 보기만 해도. 정말 소름이 돋고 저는 그 모르가나의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엑스칼리버에서 1막과 2막에서 1막에는 아비에제가 있다면 2막에는 이 장면이 있다. 계속 그 멜로디가 저도 모르게 전 못 부르지만 자꾸 하게 되는 혼자서 하는데 마법으로 얽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심장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너 해봐. 맞아요. 너 해봐. 나만 죽는 거 아니야. 네. 막 이런 기싸움이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네.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 거야. 근데 사실 모르가나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버지에게 핍박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멀린이 유일한 사랑이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핍박된 곳에서 또 20년 동안 수녀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정말 안쓰럽고 가엾은 캐릭터죠. 괜히 그냥 이유도 없이 악역이 된 게 아니라 사실 공연을 보시면 아 모르가나가 왜 저렇게 저렇게 됐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조금 안쓰럽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맞아요. 악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늘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신영숙 배우님은 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악역을 맡아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공감할 수 납득할 수 있는 납득이 가는 그런 악역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시니까 결코 미워할 수는 없는 맞아요. 그리고 저는 그 신영숙 배우님이 손끝까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. 난 그 모르간의 손끝 연기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어때요? 정말 디테일하게 보여주세요. 그 뭐 막 이게 주술할 때도 막 이게 있잖아요. 붙은 적이 없어. 그쵸? 붙지 않아. 절대 이렇게 계속 너무 잘하신다. 막 약 만들 때도 막 그래. 무용정부. 어쩐지. 아 근데 저는 그 에너지가 그 뮤지컬이 끝나고 나시면 지치시긴 하시죠?
근데 이게 약간 악역이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가 풀려요. 이게 악역이 제가 그 이전에 다른 작품 팬텀에서 칼로따라는 역할을 할 때도 약간 그건 또 코믹한 악역이었거든요. 그 공연을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. 그냥 막 어디서 막 다른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막 무대에 가서 야! 막 신경질을 확 내, 다 막. 그러면 막 신경질을 막 내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. 막 너무 좋아해. 막 못 깬 짓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를 쳐.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약간 승질을 막 온갖 승질을 다 버리고 막 못 깬 짓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해. 그러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려. 천직이시네, 천직. 네,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약간 에너지가 오히려 쌓이더라고요, 저는.